팝신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걸스입니다. 저희 타이틀곡 Why So Lonely는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박진영 PD님의 곡이 아닌 저희 멤버들이 작곡, 작사에 참여해서 홍지상 작곡가님과 작업한 곡인데요. 여름과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되게 레게팝 장르의 곡인데 뭔가 조금 나른하면서도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특히 유빈 언니 파트에서 되게 리듬이 되게 신나져요. 그래서 뭔가 나른함과 신남이 공존하는 그런 곡입니다. 멤버들이 팀을 이뤄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저랑 혜림이, 예은 언니랑 유빈 언니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작곡 이제 송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집된 곡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높은 점수 획득한 곡이 이제 타이틀이 됐는데요. 그게 Why So Lonely.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악기 녹음도 이번에는 했고 또 이제 합주 연습이 그게 조금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앨범 뭐 자켓부터 뮤직비디오 뭐 곡의 선정부터 되게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피디님의 곡이 아닌 또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저희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부터 너무 많이 도움 주셨고 굉장히 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또 안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신 것도 박진영 PD님이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죠, 앨범 전반적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되게 일이 수상한 뒤에 하는 소감 같은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 이제 스튜디오 제이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저희 작곡가 오빠들도 진짜 고생하셨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합주 선생님도 많이 맞아요. 밴드 이제 하니까 되게 많이 또 우리가 처음 하는 장르다 보니까 이번에 앨범에 다 우리가 직접 녹음했고 해서 밴드 마스터 분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BPM이 훨씬 느려졌어요. 이제 저희들이 하던 음악들은 조금 뭔가 리듬이 되게 빠르고 뭔가 신나는 그런 곡들이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뭔가 약간 레이백되는 그런 느낌? 좀 그래서 대중분들이 살짝 원더걸스가 원더걸스가 이렇게까지 느린 음악을? 약간 이러실 것 같기도 해요. 우선 거의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마네킹 남자 친구로 나오는 이제 남자 마네킹에게 이제 저희가 그런 응징을 하는 그런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게 되게 저희가 원테이크로 찍고 이제 나중에 편집을 했는데 저희는 그걸 하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BGM을 되게 네, 신나는 걸 또 틀어주셔가지고 되게 몰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그 장면을 보시면 약간 그거를 나중에 풀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시트콤 진짜 재밌었거든요. 찍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씬이었어요. 촬영 마지막 씬이어서 그동안 했던 거 보다 그거 했을 때 되게 스트레스 푸는
스트레스 맞아요. 풀렸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네킹을 특히나 혜린이가 발차기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심히 장사더라고요. 혜린 웃고 있어 막 네, 발차기 하는데 제가 그런 거 좀 잘 좋아해요. 네, 역시 태권도 초록띠. 저는 저는 25살 되고 나서 좀 더 외로워진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생각이 더 깊어져서. 아 그래요? 그러고? 아 그랬어요? 24살 때까지보다 25살 때니까 뭔가 생각이 더 많아지고 뭔가 더 외로운 느낌? 모르겠어요. 되게 제일 많이 struggling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는 게 너무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다 원래 숙소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각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각자 살게 돼서 아마 가끔씩 여러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래도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문만 열면 다들 거실에 있었는데 이제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좋아요.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외로워요. 다 좋았던 것 같은데 각자 다르려나? 근데 딱히 레전드라고 생각하기가 매 앨범마다 너무 재밌었고 기억에 많이 남아서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레전드라고 말씀해주시는 시기는 아무래도 뭐 텔미, 소환 노바디 했던 2007년, 2008년일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도 물론 너무너무 좋았고 또 미국에 가서 활동했을 때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때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좋고 힙합 나도 힙합 저희가 래퍼가 두 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랩 위주의 곡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힙합 모자 쓰고 힙합 의상에 진짜 멋있을 거 뒤로 쓰고 네 그것도 레트로로 저희 역시 아, 이제 90s 네 이제 보컬들은 약간 그냥 살짝 그냥 양념만 고춧가루만 이렇게 쳐주는 네 되게 중요하죠. 네, 저희 원더걸스가 Why So Lonely를 들고 1년여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정말 신나면서도 몽환적인 그런 여름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장마철, 뭐 해가 쨍쨍할 때 뭐 이런 거를 뭐 구분 없이 다 즐기실 수 있는 노래고 수록곡 저의 아름다운 그대에게 Sweet Energy도 너무 좋은 곡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원더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